너무 길어가지고 무슨 판결문인 줄 알았어. 나는 뭐 아, 결정문처럼 이번에 길게 됐던. 썼는데 대검 부장회 소집하라. 그다음 또 뭐야? 뭐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들어라. 나는 무슨 대검 부장회의 어떤 또 뭐 또 어떤 그 정신력이 있는 기관일 수도 있겠지만 네? 특정 검사 하나 딱 찍어가지고 그 검사의 의견을 들어라라는 수사지는 본 적도 없고 이례적이죠 되게. 앞으로도 저도 처음 알 것 같지도 않고 임은정 검사 의견 들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 말대로 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보니까 오늘 박범계 장관 페이스북 보니까 막 기록 검토하시는 사진 막 이렇게 올라온 것 같던데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총장도 겸직하게 되는 건가요? 공석인데? 그게 맞다면요. 네. 임은정 검사 조사 내용이 맞다면 이게 한명숙 전 총리의 재심 유무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니, 과정에서 증거를 해석의 문제가 되는 거죠. 획득하는 과정에서 네. 무죄가 나오니까 증인들 불러가지고 갖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아니, 그냥 증언 다, 연습시키고 야, 거짓말 시키고 이거는 저도 수사기관이 절대 안 되는 그 혐의가 그 검사니까 모의 위증 교사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위증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위증한 게 밝혀지면 이건 재심 사유거든요. 왜냐하면 유죄를 근거가 되는 증언의 네. 위증이라면 그럼 재심사가 되면 한명정 총리가 재심해달라 하든지 아니 본인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자, 떨어뜨려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문제라고 봐야죠. 사건이라고 자꾸 하니까 이걸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데 그게 아니라 검찰의 나쁜 수사 관행이 있었지는 않았는가 그렇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 관대한 시선이 있지 않았는가 이게 핵심인 거고 이거 돼도 재심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재심 나서 한명숙 총리가 무죄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전혀 다른 건이에요 그거는. 그럼 하나만 더. 그리고 이거는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지금 LH 얘기부터 오늘 해볼까 하는데 토지주택공사 그 전에 정치 얘기 또 세 분 다 또 깊은 또 이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야권 얘기만 그냥 해볼게요 오늘은. 김종인과 안철수 사이에 이 복잡 미묘하고 매우 어려운 이 기류들 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일단 김태 변호사 얘기부터. 야권 단일화뿐만 아니라 향후 이제 대선을 위해서도 1년 동안 야권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야권이 이슈를 주도하고 선점해서 우위에서 정치를 해본 적이 태블릿 PC 터진 이후로 한 번도 없어요. 그죠? 4년 만에 온 어떻게 보면 야권에게는 천지우리의 기회라고요. 네. 이걸 잘해서 서울시장뿐 아니라 내년 대선 이겨야 되는데 거기 아마 가장 큰 장애물이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의 그런 약간의 안 좋은 사이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두 사람 하나 꼭 집어 말씀드리면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조금 어떤 입장이나 태도 같은 것들이 저는 야권 단일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얼마 전에 장지원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네? 제가 뭐 김종인 위원장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건 왜 그러냐. 지금 보니까 여론조사 합의 인제가 안 되는 게 네. 가장 큰 이유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선전, 유선전화 10% 이거거든요. 결국에. 근데 국민의힘 내부 경선. 제가 2016년에 저 새누리당 경선했을 때도 무선 휴대전화 100% 안심번호였어요. 아마 정의당도 그럴 거죠. 민주당, 열린민주당 아니에요. 아까 열린민주당도 그럴 거예요. 다 모든 경선이. 치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제가 알기로 예전부터 경선을 할 때 네. 무선전화 100% 안심번호를 한다고요. 네. 근데 이번에 유선전화, 집전화 10%를 며칠 20% 요구했다 10% 내려왔어요. 근데 왜냐면 집전화는 사실은 누구야 저 집에 계시는 고령층들이 많이 받으시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네.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뻔한데 왜냐하면 여론조사 문구는 어떻게 될지 까봐야 아는 거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뭐 짐작은 되지만 어쨌든. 근데 대부분은 모든 당들이 경선을 다 안심번호하는 휴대전화 100%를 하는데 여기서 죽어도 유선전화 10%를 고집을 한다고 되면 이거는 판 깨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안철수 대표가 입장을 발표할 때 오세훈 후보하고 지금 1대1 합의를 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보니까 네네네. 국민의힘도 오 후보 의견을 존중하고 오 후보에게 정권을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얘기는 김종인 위원장과 오 후보를 분리시켜서 후보 대 후보로 1대1로 한번 협상을 해보겠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단일화 제 걸림돌이라고 보는 것 같고 그건 단순히 서울시장 선거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야권 재편 과정 특히 윤 총장의 어떤 합류 문제 여기서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 여기서 경선 이겼다 서울시장 됐다 그럼 안철수 후보 얘기하는 대로 윤석열 총장 끌어다 판이 크게 짤 거라고요. 네. 국민의당에 입당하고 합당해도 판이 커질 거라고요. 네. 거기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공간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다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향후에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게 제일 걸림돌인 거예요. 그래 볼 수도 좀 반대로 조금 느낌이 들어요. 그런 측면도 좀 충분히 가능하고 네네네. 공감이 되는데 저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 문제가 참 가장 크지 않을까. 일단은 그거는 뭐 지금 현재가 아니고 과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좀 나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안철수 효과 뭐 이런 게 있어요. 단일화는 안, 잘 안 돼요. 어떤 어디라든 간에. 그 고통을 한번 네. 당신들 느껴봐라고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아마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끝까지 지금 하다가 나중에 뭐 단일화는 되긴 되는 모양새지만 상당히 안 좋은 모습까지 계속 연출이 될 것이다.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뭐 김종인 위원장하고 안철수 대표의 관계 뭐 그거는 익히 우리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네. 좋지는 않겠죠. 양립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크기라든지 103대 3입니다. 102대 3인가요? 그러면 사실은 너무 이기는 건 쫓아서 될 건 아니거든요. 안철수 뭐 저도 맞아요. 유선전화 그렇게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하지만 계속 지금 오세훈 후보 측에서 양보하는 모양새예요. 모양새고 그러니까 결국 시간은 지금 지나버렸고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 효과다. 안철수 효과는 인쇄 직전까지는 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자 김준우 변호사 두 분 다 양쪽 다 일리는 있죠. 예, 다 일리 있어서 일리 저는 맨날 방송 나와서 제가 하는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 하자. 아 결선 투표제. 예, 또 하나만 하자. 또 하나만 한 얘기를 하잖아요. 아, 이거는 근데 사실은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대통령도 다 이거 개헌 사항으로 그 대통령 선거 나올 때 다 공약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사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가을에 뭐 낮은 가능성이지만 이거라도 좀 바꾸는 원포인트, 투포인트 뭐 이 정도 개헌이라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헌. 개인적으로 드는데 네. 지금 보수가 더 좋잖아요. 결선 투표제 하는 게. 뭐 적기라고 말하자면. 할 수도 있겠네요. 훨씬, 네. 그런 의미로 좋잖아요. 보자면. 그러니까 전 진보 보수 뭐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좀 이게 너무 국민들이 피곤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또 87년 이후에 계속해서 단일화 문제 가지고 싸우고 단일화 한 해 만에 네 탓이네 내 탓이네. 낭비가 크죠. 네. 그런 저도 저 그 부분 최소한 대선에 관해서는 국회의원까지 결선 투표할 수는 없고 그건 너무 단체장 힘들어. 단체장 정도까지 네, 뭐 단체장 광역단체장까지 대통령은 물론이고 광역단체장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네. 어쨌든 최소한 그, 거기까지는 결선 투표 도입하는 게 저는 저 의미 있다고 봐요. 광창 아마 교육감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국민적 지지도를 절반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국정 운영하는 건 좋거든요 본인들 국정 공방이 되죠. 힘을 더 잘 받게 네. 되겠죠. 그 하나만 그 참 이 단일화 문제 근데 사실을 나경원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하고 할 때도 국민의힘 당에서 룰의 싸움이었거든요. 사실은 네. 100% 국민 경선. 그러니까 룰이 이걸 쉽게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알거든. 그렇죠. 이룰로 가면 진다. 네. 이룰로 가면 이긴다. 이런 상황에서 쉽게 예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래요. 어렵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검 얘기 해보겠습니다. LH 토지주택 그 공사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미 수사 중이에요. 경찰 그렇죠? 주도로 해서 상당히 대규모입니다. 770명 맞나? 아마 그 정도 돼요. 보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특수본. 네. 상당히 큰 규모의 수사단이 꾸려져서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로 안 되고 특검을 하자고 오히려 약간 시작은 이제 좀 정치 공방 비슷하게 특검하자라고 하니까 국정조사하자라고 한번 엄고 그러니까 이 청와대도 한번 해보자. 네. 다 해보자 이래가 막 이렇게 이게 좀 방송이 좀 부족해 묻고 따블로 같은 그런 느낌이 따블로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기호지사라 그죠? 두 쪽 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이 돼버렸어요. 사실상 특검도 뭐 다다르다시피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합의해서 법 만들고 하면 몇 달 걸리는데. 그러게요. 뭐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꼭 만약에 가가지고 특검이 통과되면 특검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 못합니다. 라는 것밖에 안 돼요. 또 그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당이 나는 이걸 받을 자신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으로 다 하는 것처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정하기 나름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큰 틀에서 합의해야 될지 어떻게 어떤 사안을 할지 어떤 사람까지 할지 이런 것까지도 논쟁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이제 지난주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 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전수조사 하자고 할 때 바로 받았으면 좋았는데 우리 당은 셀프 조사하겠다. 너희부터 먼저 해라 이렇게 갔다가 이번 주에 입장을 바꿔서 다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 양 당 모두 까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사실 지도부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음흠. 근데 이제 선출직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민주당이니까
사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기네 좀 뭐가 나와도 훨씬 더 자기나 유리할 수도 있을 텐데 처음에 이제 주춤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주홍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약간 정치적 미스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이게 뭐 특검을 하자 뭘 하자 뭘 하자 이제 절차와 관련해서 논란을 하다 보면 결국은 뭐냐 재보궐선거까지 이 판을 더 키워서 자당에 스크래치가 나는 걸 좀 딜레이하고 싶어하는 양당의 어떤 적대적 공생관계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저 무슨 어디 저 마이애미 출신이에요? 영어를 많이 씁니까? 스크래치 나는 것을 딜레이하자. 그러니까 그건 약간 우리 당이 좀 이 흠집 나는 것을 네. 조금 더 최대한 밀어보자. 네, 뭐 이런 네. 얘기. 알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아예 그래서 그렇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특검을 한다는 자체도 저는 좀 뭐 굳이 의미가 있을까? 우리 또 이제 저희 같이 젊은 변호사들은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특검하면 또 자리가 나서 잠깐 임시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어서 좋긴 합니다만 아, 생각 이게 무슨 그 좀 이걸 특검할 문제가 특검을 한다는 거는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거나 검찰 내부의 비리가 터져가지고 네. 이제 엄정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거나 기소가 안 될 우려가 있을 경우인데 지금 특검을 양당이 모두 받는다는 거는 양당이 모두 검찰을 못 믿겠다는 건지 뭔지 아니면 그냥 이건 전반적으로 쭉 뒤로 미루고 싶은 건지 역시 그래서 저는 그 점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알겠습니다. 고육 직책으로 물타기 대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보자는 스크래치 이런 게 좀 품격 아니니까. 그냥 검찰에 맡기면 되지. 네, 근데 알겠습니다. 자, 보세요. 네, 먼저 네, 민주당 네. 특검 왜 꺼냈겠어요. 사실 특검은 웃기는 거거든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다는데 특검은 검찰 아닌가? 특경이야? 특검이잖아요. 네. 수사권 기소권 분리한다며요. 특검은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질 수 있어요. 오케이. 예산도 많이 투입해. 물타기에서 어쨌든. 이미 모든 것들이 아, 다 그렇잖아요. 근데 특검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특검 왜 꺼냈겠어요? LH 사태 보세요. 이게 분명히 경찰 국수본에서 수사 맡기면 결과 안 나올 것 같아. 네. 자기들이 봐도. 네. 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면 난리가 날 것 같아 국민들이. 검찰에 맡기는 게 맞는데 검찰한테 완전히 맡기자니 본인들이 이제까지 왔던 뭐 검찰 뭐 수사권을 분리 여기 또 맞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방향성과 완전 다른 얘기. 그래서 고육지체로 나온 게 대통령의 뭐 검경의 유기적 협력.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60% 말이 유리하게 됩니까? 누가 주체가 되냐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특검을 꺼낸 거예요. 민주당에서. 네. 더군다나 특검을 하면은 이게 출범하는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까지 결과는 안 나올 테니까 시간도 벌고. 특검을 던진 겁니다. 처음에 국민의힘이 안 받았죠. 왜? 물타기 하지 마. 그리고 아까 저랑 똑같은 논리로. 야, 검찰도 안 되는데 특검은 웬 말이냐? 이 얘기. 근데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받은 건 이걸 만약 또 안 받으면 야 니네는 구려서 그래? 수사가 두려워? 이게 나오니까 선거를 앞두고 그게 아니야 우리도 자신 있어 라고 하려고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양쪽에 물타기 대 물타기 한강물이 많으냐 뭐 대동강물이 많으냐 이거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애초에 저는 민주당에서 이거 특검을 꺼낼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김준희 변호사 말이 맞지 이게 무슨 뭐 지금 공직자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사실 수사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이거 수사를 못 하나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사실 그 언론 노출이 어떤 노출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가장 많이 특검 얘기를 입에 올린 것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람은 박영선 후보예요 사실. 아 그러니까 고육지책이라 선거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선거철이 네. 아니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이 방향으로 흘러가지도 않죠 사실. 선거 다가오는데 뭔가를 해야 되겠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거죠. 정무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될 문제가 정무적인 네, 방식으로 지금 해결되려고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못되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선거는 곧 3주 남았고요. 그러니까 선거용이라는 거 맞는 거래요. 선거로 3주 남았고 그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부인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정무적으로 하면 이런 거는. 근데 이제 그렇죠. 이게 좀 처음에 민주당이 하여튼 스텝을 좀 잘못 밟은 건 맞는데 제가 이제 내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역대 87년 민주화 이후에 모든 정권이 무너진 거는 최고위층의 무능이 부패. 아니라 부패. 부패죠. 부패였죠. 근데 지금 그만한 건은 없어요. 이 정부에 들어서. 그리고 이제 LH 직원이 무슨 뭐 임원이 무슨 투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평 사원들이 이제 그렇죠. 투기를 뭐한 거잖아요. 많이 해 부장 국장 네, 그러니까 좀 기강이 해이해졌지만 집권 세력이 이거 우리 뭐 이런 이너 서클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경미하게 봤던 것 같아 인식을 쉽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적 분노가 사니까 갑자기 수습하려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혁이라는 게 꼭 적폐청산이랑 다른 말인 게 적폐청산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끔은 아 상대편의 허물을 좀 터는 느낌이 좀 있다면 네. 개혁이라는 건 자기 가죽을 벗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출직이 이렇게 많은 민주당이면 자기 피를 흘릴 각오를 해야 돼요. 자기 피를 흘려도 잘 안 되면 그건 국민이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자기가 털끝 하나 안 다치려는 태도를 보인 순간 이제 국민들이 외면하고 실망하는데 특히 이런 선거 시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뒤늦게라도 반성 사과문을 얘기한 건 좋은데 예. 이런 건은 브리핑룸에 가서 정말 국민들한테 죄송하고 제가 남은 임기 이 문제를 그동안 임기 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됐지만 거기다 이런 비리까지 터졌지만 제가 마지막 임기는 이걸 진짜 혼을 담아서 역점을 다해서 임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더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더 국민적 스킨십을 늘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게 좀 수습도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방안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소극적으로 아 뜨거워하는 수준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주제와 상관없는 얘기인데 아까 저희가 오프닝 토크를 했던 거에 관련된 속보가 나와가지고 그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죠.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을 대의위에서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까지 못 봤는데. 뭐 지금 이 속보상으로는 제가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계속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양보하는 모양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 오세훈 후보하고 같은 당이기도 하지만 약간은 결이는 다른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단일 협상에서 안철수 효과는 그거예요. 결국 둘이서 합의 본다. 실무진하고 이렇게 합의 볼 수는 없었고 결국 후보가 만나서 어떻게 합의 보고 결국은 또 그 상대가 많이 양보를 하는 상황인데 딱 그런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속보가 지금 나왔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 아침에 수정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아, 끝까지. 그러니까 100% 무선. 예,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는 내용이네. 근데 아까 저는 그 이거는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후보가 오늘 아침에 수정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을 전적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네. 중간에 있는 건데 저는 그걸 안 읽어드리고 12시 반쯤에 이것만 읽어드린 거예요. 국민의힘도 오 후보 의견을 존중하고 오 후보에게 정권을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들어있었네요. 그렇죠. 이게 다 들어있죠. 최근 그 시간상 되나요? 이게 지금 그럼 끝난 거예요. 지금 합의가 되는 겁니까? 어차피 후보 등록 따로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시간은 지난 걸로 제가 뭐냐면 19일이니까요. 여론조사 합의된다 이거 하루 정도는 돌려야 되는데 뭐 합의하면 오늘 돌리고 오늘 돌리고 아, 그렇게 내일 나가니까 내일 발표하고 서류 준비하고 있다가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가능성도 있겠네요. 계산상으로 되긴 되지만 아주 급하게 왜냐면 이제 우리가 되니까. 이틀 연호사 한다는 거는 천 샘플씩 두 기관에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천 샘플이 이제 확보가 안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아, 타이밍을 지금 그거를 안 맞네요. 어차피 원래는 이제 후보 등록을 기준으로 삼았다가 지금은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단위로 하겠다고 하니까 두 가지입니다. 후보 등록은 19일 투표용지는 29일이거든요. 네. 후보 등록 효과는 뭐냐면 왜 이 차이가 있냐면 29일까지면 안 된다면 이름 두 개가 나오는 거고요. 으흠. 19일을 넘어가면 이제 후보가 두 개로 움직여야 됩니다. 나중에 합체제도 통합 뭐 선거본부라든지 만드는 예산 부분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하자는 게 가장 1차적 목표였는데 이건 실패한 걸로 보이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 29일 전에 28일 전에는 가능하다면 인쇄용지에 두 사람 이름 들어가는 거는 아닐 것이다.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이 속도라면은 이 인쇄용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많이 시간을 많이 벌어놓은 셈이지만 지금 우리 박지훈 배에서 얘기했던 아름다운 단일화는 1차적으로 좀 안철수 후보가 또 요구하실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이제 그림은 있는데 울림은 없는 단일화라고. 아, 표현 좋습니다. 스크래치가 딜레이 되는 것보다 훨씬 표현이 좋아요. 알겠습니다. 3부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게 스타트공대 요 얘기하고 이제 광고를 다시 들을 텐데 지금 너무 이 LH 관련된 문제를 이 여당 쪽하고만 지금 결부되어 있는 문제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부동산 투기는 사실은 지금 여당 쪽에서 오히려 최근 며칠 들어서는 특히 그렇죠. 이 야당 후보인 오세훈 후보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균 후보에 대해서도 네. LH와는 상관없는 다른 종류의 그렇죠.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선거에서 한 달, 10년하고 가까웠습니다. 1년 넘어가는 겁니다. 상당히 하루하루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네. 지금 사실 이번 보궐선거는 LH 투기 관련 부동산 문제가 가장 핵심으로 보이는데 네. 야당의 지금 부산, 서울시장 후보 등등 또 부동산 때문에 몸살을 좀 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2009년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자신의 처가의 땅, 내곡동 땅에 대해서 뭔가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 제기가 됐고 뭐 해명하는 과정에서 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서 네네. 오히려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도 LCT 상당히 좋은 LCT 건물 두 채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딸도 있고요. 그 보유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 나머지 의혹 제기에는 뭐 쉽게 넘어가는 모양새인데 이 두 가지 의혹 제기에는 이 후보들도 상당히 좀 곤혹을 겪으면서 해명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마 앞으로 가장 중쟁점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바위에 맞닥뜨린 느낌까지는 아닌데 네. 돌뿌리에 걸려서 휘청하는 정도 느낌까지 원래 보여요. 같으면 뭐 불법 사찰 이런 거는 뭐 그냥 대응도 별로 안 합니다. 네. 뭐 입학 문제도 불법 대응을 안 하는데 박형주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상당히 해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보면 좀 아프다는 거예요. 안 아프면 해명 안 하죠. 그렇죠. 신경도 안 쓰겠죠. 아프니까 해명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 다른 것보다 이 박형주 후보가 이 의혹 관련해 가지고 뭐 사과 비스무리하게 네. 한마디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예. 이 서민처럼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러는데 그 잘못된 변명 혹은 사과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안 좋아 보입니다. 서민처럼 다 모두가 서민처럼 살 필요 없어요. 성공하면 성공을 누릴 수도 있는 건데 서민처럼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했다는 거는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했다는 예. 건데 그건 발상부터가 잘못된 이야기에 거죠. 이야기에 따라서 돈 숨겨놓고 일부러 서민인 그러게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그러게요. 있거든요. 그거는 정부적으로도 안 좋은 부분 같아요. 술을 한 수 잘못 든 게 아닌가 정치는 말인데 그 부분에 아마 다 갸우뚱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LCT 문제는 사실 저는 항상 의문이었는데 대선 직전에 그때 4당이 막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민주당 뭐 하여튼 그렇게 4당이 대선 이후에 지체 없이 LCT 특검을 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네. 그걸 안 했죠. 그리고 안 해요. 기억나죠. 그죠? 네. 뭐지? 네. 왜 아무도 안 하지? 그래서 말이 많았어요. 그거를 누가 들어가 있다, 누가 들어가 있다. 네. 모든 당이 엮여 있다. 그래서 네. 그동안 쭉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부산 참여연대나 뭐 부산 시민사회 말고 이 문제를 국회에서 가끔 툭툭 던지던 분은 지금 국정원장 가 계시던 박지원 의원밖에 없었어요. 네. 보세요. 네. 이런 거예요. LCT 문제가 2010년 총선 전에 나왔거든요. 네. 사실. 그때 이제 여의도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LCT 터지면 그러니까 소문입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그렇죠. LCT 터지면 다 죽는다. 왜냐하면 보세요. 정치적으로 로비는 정치 세력한테 하는 건데 호남에 광주에 무슨 시트가 있다. 그거 다 민주당입니다. 아 그렇잖아요. 대구에 무슨 시트가 있다. 네. 다 TK, 저, TK 예. 국민의힘이에요. 네. 아무래도 기발. 부산 애매합니다. 뭐 민주당이 아니요 저 국민의힘 수는 많지만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은 또 민주당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거 터지면 당시 기준 여든 야든 민주당 계열이든 국민의힘 계열이든 굉장히 부산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은 여러 다칠 수 있다는 소문들이 여의도와 서초동 주변에 2016년부터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대선 때 이해가 나오니까 그래 끝나고 특검합시다 했는데 김진우 보다 얘기한 말 맞다나? 특검하고 대선 끝나고 사라졌어. 다들 조용해. 진짜. 이건 뭔가. 거기에 또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뭐 민주당도 엮여 있다, 국민의힘도 엮여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고위 검사들도 엮여 있다. 법원장도 마찬가지. 법원장도 엮여 있다. 실제로 샀죠. 또 특혜 받아서 LCT 산 뭐 특혜는 아니라고 하는데 지방 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지금 거기 또 살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뿌리 깊은 그 이제 그 이영복 씨라는 그 희대의 시행사업자가 이제 거기 뭐 광안리 쪽에 술집도 갖고 있고 거기서 술 안 먹은 고위 관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부산에. 근데 이제 언론인까지 포함해서 어딘지 알죠. 네. 저 LCT 완공 된다면 제가 해운대를 안 갔었는데 그 전에 거기 H콘도 있던 자리잖아요. 맞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그 H콘도 있는데 네. 거기 이제 그 서울 대학생들이 방학 때면은 많이 놀러 가던 곳이고 분명 네. 나이트클럽도 그쪽에 있고 H콘도 있는데 그랬었더랬죠. 최근에 네. 최근에 90년대 얘기입니다. 작년인가 하여튼 그 부산에 갈 일이 있어서 해운대를 갔었는데. 들어가 봤어요 그냥. 아, 네. 들어갈 수는 있어요 일반인들도. 거기 왜냐하면 상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너무 좋아서 느낌이 좋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저는 이런 거. 네. 아니 자기 갖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요? 아 없나 보네요. 근데 내가 이게 왜 하냐면. 툭 한번 찔러봤어요. 그게 예전 H콘도 자리니까 해변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바로 앞입니다. 예. 해변가 바로 앞에 저런 주거용 시설이 어떻게 허가가 났지 않았나. 그 부분이 문제죠. 그분 그 가본 그런 느낌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거기에 이런 구령성체 같은 것을 사람 사는 집을 싸워서도 안 되는 지역인데 누가 봐도 그게 나는 이거는 일반인이 제 같은 제 시각으로 봐서도 여기 세체가 저렇게 높은 게 뚝뚝뚝 있으면 일본도 보이겠네 이런 네. 느낌 들면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완공된 다음에 해운대 부산 간지 꽤 몇 년 됐으니까 못 봤는데 사진으로 보면 그게 H콘도 자리잖아요. 아, 네. 거기에요. 콘도 네. 있을 수 있고 호텔 있을 수 있고 술집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집은 아파트? 아니지 주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게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뭐 여야가 뭐 하여튼 안 걸리는 때는 없다라고 얘기는 소문은 돌았는데 아직 뭐 나온 건 없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근데 완전히 안 나왔던 건 아니고 해운대 구청장하고 해운대 국회의원했던 배덕광 의원 잡혀갔고 네. 현기환 전 국회의원 몇 명은 있는데 누가 봐도 몸통 같이 보이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날 거냐 그거를 하는데 해운대 구청 해운대 국회의원만의 뭔가 그 편의를 봐주는 것만으로 충분히 되냐 전직 부산시장들은 과연 자유롭냐 거기서 포스코 건설은 왜 나왔냐 혹시 아이고. 전 대통령의 친형과는 관련이 없느냐 뭐 다양한 문제 제기 의혹들이 좀 있었고 투자 이민제 관련해 가지고 전 검사장 그리고 당시 뭐 검찰 법무부 주요 인선에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특혜 의혹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계속 미궁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그다음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 얘기입니다. 박범계 장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사 특공대를 듣고 계십니다. 김준우 변호사님한테 좀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요.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모해 위증교사 사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얘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뭐 저희 청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한명숙 전 총리 그 뇌물 관련 사건에서 한만호 전 한신공영 사장이었나요? 한신공영 네. 사장이 이제 뇌물을 줬다 안 줬다 이제 진술을 번복했는데 그 말이 또 거짓이었다는 것을 들었다라는 같이 있던 제소자 같은 회사 사람들도 아니고 제소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가 위증을 조사해가지고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불거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차례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여전히 뭐 감옥에 있는 분도 있고 그 다른 건으로 이제 제소가 된 분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그 임은정 검사가 이제 뭐 들여다보고 있다가 이제 윤석열 총장이 나가기 전에 그 배당을 감찰 3과장한테 이제 하고 결국 이제 무혐의 처분으로 끝을 냈는데 공소시효가 그 두 명 중에 한 명은 지나갔고 한 명에 대해서만 이제 22일까지가 남아있는 네네. 상황이었는데 조금 석연치 않다라는 이제 의혹들이 있으니까 박범계 장관이 이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근데 특징은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기소하라라고 한 게 아니라 대검 부장 회의에서 다시 숙의해가지고 결론을 좀 가리켜 달라 이런 식의 이제 핵심 포인트여가지고 직접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바로 할 때보다 간접적으로 한 번 더 재고하는 모양새를 보여준 게 이전에 수사지휘권 발동한 거랑 조금 뭘, 다른 부분이죠. 이거 뭐 하라는 얘기지 뭘 빨리 길게 검사 느낌 있고 그 대법원에서 사실 내려보는 그런 느낌인데요. 길게 대법원에서 써가지고 내려보는 아니 수사지휘를 느낌? 사실 예전에 천정계 장관도 그 불구속 수사하라. 그다음에 뭐죠? 저 뭐 일부러 그러지 마. 추미애 장관요. 추미애 장관 일부러 그러지 마세요. 모르는 것처럼 이런 생각 안 하죠. 아주 추미애 장관 좋아한다니까요. 네. 일부러 그러지 마세요. 저 야당 선대위원장 명예 선대위원장. 알았어요. 아니, 일부러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추미애 전 개인 의견입니다. 네. 잡혀가면 안 되니까. 예. 네. 추미애 전 장관도 수사지휘 할 때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이건 무슨 뭐 판 너무 길어가지고 무슨 판결문인 줄 아세요? 뭐 결정문처럼 이번에 수사 길게 썼는데. 대검 부장회의 소집하라. 그다음 또 뭐야? 뭐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들어라. 나는 무슨 대검 부장회의에 어떤 또 뭐 또 어떤 그 경신력이 있는 기관일 수도 있겠지만 네. 특정 검사 하나 딱 찍어가지고 그 검사의 의견을 들어라라는 수사지는 본 적도 없고 이례적이죠, 되게. 앞으로도 저도 처음 본 것 같지도 않고 임은정 검사 의견 들어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 그 말대로 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보니까 오늘 박범계 장관 페이스북 보니까 막 기록 검토하시는 사진 막 이렇게 올라온 것 같던데.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총장도 겸직하게 되는 건가요? 공석인데 축하드립니다, 뭐, 장관님. 빨리 뽑아야죠. 일단 뭐 네. 그렇게 또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약간 지난 수사지휘권 행사, 추미애 장관 행사했던 지휘권 행사가 투박했다면 좀 세련된 수사지휘권 행사. 오히려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자세 그렇죠? 지금 임은정 검사만 출석이 아니고 한동수 네. 감찰부장하고 감찰 3과장 다 출석을 하라는 거예요. 아, 출석에는 네. 의견. 그래서 가서 의견을 네. 개진을 하고 그 의견을 들은 다음에 지금 최고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뭐 수사 전문의도 있고 많이 있지만 검찰 내의 일이니까 대검의 부장단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아마 가장 언론에 좀 문제됐던 게 감찰 3과장은 한 반나절 검토하고 무혐의네라고 했고 한동수 감찰부장을 중간에 뛰어넘어서 결재를 받았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임은정 검사는 계속 하려고 했는데 본인 얘기에 따르면 공소장까지 썼다. 그 정도 조사 많이 했다. 지난 4월부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네. 다 돼간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를 듣고 부장들이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불기소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다 전문가들이 법률 전문가들입니다. 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겠다라는 게
박범계 장관의 지위의 요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공을 검찰로 넘긴 겁니다. 넘긴 거고 글쎄 뭐 우리 김대 변호사는 기소할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기소 결정이 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임원장 너 조사 잘못됐네. 그거 공소유지 못하겠네. 그런 결론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불기소 무혐의 결정이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제가 뭐 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 네. 하다못해 이성용 중앙지검장 산하인 인권감독관에서 봤을 때도 무혐의가 나왔어요. 윤석열 총장의 뭐 덮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성용 지검장 책임에서 무혐의가 나왔었다고요. 그리고 그 이거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어찌됐건 간에 재판이 파기한 순간 6번인가 했죠. 어쨌든 저 한명숙 전 총리 동생한테 간 수표, 네 전세자금, 네 그거는 전원일치로 전원발의체에서 유죄가 나온 거예요. 그건 결론 나온 거죠. 결론 나온 거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명숙 전 총리가 본인 입장을 어떤 생각하시는지 제가 모르지만 억울하다 내가. 내가 재심을 청구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잠깐만요. 하여튼 희한하게 여기 지금 저 계신 분들은 그. 구치소 안에 있는 사기 전과 있는 사람들 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아니 근데 그게 이것도 그래. 자, 지금 김봉현도 듣고, 그래. 이거 말고도 지모 씨도 그래. 알았습니다. 네. 많은 시사 프로로 이게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많은 뭐 우리 청취자분들도 봤던 분들도 꽤 있고 거기 또 보도가 취재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한 과정인데 이제 그게 맞다면요. 네. 이 임은정 검사 조사 내용이 맞다면 이게 한명숙 전 총리의 재심 유무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니, 과정에서 증거를 해석의 문제가 되는 거죠. 획득하는 과정에서 네. 무죄가 나오니까 증인들 불러가지고 갖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아니, 증언 연습시키고 거짓말시키고 이거는 저도 수사기관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혐의가 그 검사인가 모의 위증 교사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위증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위증한 게 밝혀지면 이건 재심 사유거든요. 왜냐하면 유죄를 근거가 되는 증언의 네. 위증이라면 그럼 재심사가 되면 한명정 총리가 재심해달라 하든지 아니, 본인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자, 떨어뜨려서 봐야 돼요. 그렇죠, 다 그러니까 다른 한명정 사건이라고 자꾸 하니까 이거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데 그게 아니라 검찰의 나쁜 수사 관행이 있었지는 않았는가 그렇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 관대한 시선이 있지 않았는가 이게 핵심인 거고 이거 돼도 재심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재심 나서 한명숙 총리가 무죄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전혀 다른 건이에요 그거는. 그럼 하나만 더. 그리고 이거는 또 문제가 뭐냐면 아니 제가 얘기하면 네, 이게 뭐 문제가 그냥 저는 딴 방송 가서도 얘기 지난주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거를 이거 해서 무혐의 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담당 뭐 Y 검사라고 합시다. Y 검사가 그때 담당 주임 검사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Y 검사한테 그때 이제 임은정 검사가 그 수사권이 없으니까 뭐 질답서인가 뭐 문답서인가 뭐 이렇게 보냈는데 네. 내가 이거 왜 답해야 돼라고 이제 킥했다.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담당 검사라도 국민적 의혹이 작년에 이제 보도가 됐고 언론에 돼서 특필이 작년 4월에 됐는데 네. 공소시효 올해까지면 최소한 담당 검사를 한번 소환해가지고 뭐 조사하는 품새라도 좀 보여야 검찰이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다. 의혹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다. 엄정한 수사를 한다는 외관이라도 갖춰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는 모양새를 보여주니까 심지어 뭐 열심히 하고 있던 사람 그 직무 아니고 다른 감찰과장한테 이제 하고 윤석열 총장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할 때 절차적인 공정성 있는 외관을 보여달라는 게 국민적 요구지. 야 이거 왜 기소 안 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전화가 거야. 한명숙 전 총리 재심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어떤 조직이든지 나쁜 관행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건 끊어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검찰에도 뭐 위증 교사 뭐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여러 번 불러서 10번 불러서 매일 불러서 조사했는데 조서는 별로 남기지 않았다. 뭐 세워놓고 회유하고 하다가 들어보내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수사 방식, 관행, 나쁜 관행 어쨌든 그 스킬일 수도 있고 나쁜 관행일 수도 있고 그 아마 저 군검 잘 보셨으니까 알 겁니다. 저는 검사 안 해봤는데 우리 박지훈 검사님은 그러진 않아. 군검 잘 모르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물어보세요. 네네네.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들 그런 관행을 바꾸고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대의는 오케이. 근데 그게 그 기준을 하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적폐 수사 때. 참 내가 진짜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적폐 수사 때는 그런 관행이 없었을 것 같으세요? 그것도 문제를 삼든지 그에 대해서 안 해요. 왜? 본인들 반대 사이드에 있는 수사거든요. 오직 이런 것만이에요. 그럼 최근에 이성윤 지검장 공수처에서 조사했다면서요? 네네 면담했던 면담이죠. 그 정식 조사라면서요. 그냥 참하신 게 아니고 네. 조서도 없다면서요. 수사 보고서에 왜 조서 안 썼는지도 안 적어놨다면서요.
이건 뭐예요? 근데 지금 공수처가 네? 딸랑 두 명밖에 없으니까 어째,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하지 말든지.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좀 약간 저를 다른 거를 비슷하게 이제 엮으시는데 왜냐면 잘해요, 나쁜 관행에서 왜 문제 안 삼냐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뭐 조사에 성실히 응해준 증인이나 제소자한테 네. 좀 자주 바깥 공기를 마시게 해준다든지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적폐 수사할 때. 네. 그거만 있었을 것 같으세요? 근데 위증을 교사했다?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적폐수사할 때 위증을 교사하는 것이 똑같이 있었는데 내로남불한다는 식으로 특 들리게 아니, 하니까 청취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실 수 있어요. 우리 특공대원들 다 가려서 듣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뭐 이거 보도가 지금 안 돼서 얘기하기 조금 그렇긴 한데 이거 그런 거 얘기해줘야 돼요. 아 제가 진술조서를 잠깐 봤어요. 담당 변호사를 잠깐 만나가지고 그 진술서는 뭐냐 하면 지금 문제되는 김모 씨 위증죄입니다. 모의 위증죄가 되는 김모 씨가 공소시효가 22일입니다. 네. 그 사람을 기소를 하면 그것을 교사했던 수사 뭐 검사라든지 수사관들의 어떤 그 공소시효가 중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22일까지 그 사람 기소하냐 마냐 김 씨에 대한 기소 여부가 지금 그 판단을 받는 과정인데 네. 그 진술조서들이 아마 이번에 이제 가면 이제 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증인들을 다 몇 명씩들 보면서 이 사람들의 경력이나 이력들을 검찰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얘가 진술을 잘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 원하는 진술을 할 것이다. 이 사람은 잘할 수 있다. 그 판단하면서 그 지금 문제됐던 세 명 이상의 사람이 먼저 후보군으로 거론이 됐던 이런 것까지 지금 있거든요. 처음부터 검찰에서는 이 증언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선택하고 하는 과정까지 다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번 대검 부장회의에서 얘기가 될 거고 네.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의위증이 안 되느냐까지는 이제 그 부장단에서 판단을 하겠죠. 근데 얼핏 듣기로 이 정도의 구체적인 그 모의 이 증거가 있다면 기소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니 근데 네. 왜 그러면 이성훈 지검장 살아에서도 이걸 무혐의 처분? 이성훈 지검장이 이 사람 얘기가 이런데 저는 그 부분도 궁금하긴 해요. 봐주려고 그거 잠깐만 궁금하긴 해요. 이걸 봐주려고 그랬겠어요? 아니 항상 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의 그 검사들은 다 이성윤 부하죠. 부하인데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정치적 방향이 다를 수 있다. 다 다를 수 있고 서울중앙지검은 엄청 큽니다. 아이 뭐 다 이성윤 사람일까요? 절대 아니, 그렇지 않고요. 한동훈 검사도 무혐의 한다니까 결재 안 내고 그러고 있더만 이건 왜 결재 됐대요? 그 변필근 일부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일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조남관 권한 대행이 대검 차장이 이제 그래서 그대로 안 받고 고검장들까지 불러서 네. 이 회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대로 박범계 장관 지휘권을 이제 수용하는 안게 아니라 조금 비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여기서는 뭐 어쨌든 결론이 나겠죠. 결론이 나는 거고 저는 그 이제 그 사건 자체에 이제 의문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전에 검찰도 그 이제 진술하기로 했다 진술 안 했다는 HC와 관련해서 그렇죠. 해명도 검찰의 기존 해명이 좀 이상했어요. 그게 그 사람 진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뺐다라고 했는데 공판을 녹음한 걸까 기록이 나왔는데 법원에서 아 이거 그만합시다 이제 두 명 했으니까 세 명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증인 채택이 안 됐다는 그 녹음 파일이 또 나왔다고 이제 보도가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의문스러운 점은 분명히 있다. 근데 이게 반드시 저는 기소 의견으로 안다는 건 아닌데 다시 들여다봐라라는 수사지휘권 정도는 충분히 발동할 수 있는 거고 조남관 차장도 어쨌든 자기 약간 뭐랄까 권한이나 생각을 해서 겸허히 수용한다고 워딩은 나갔지만 단어 메시지는 나갔지만 어쨌든 고검장까지 불러서 회의하기로 했으니까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경우는 이렇게 오해받을 바야 그냥 법원에 잘 넘기잖아요. 검찰에 사는 게 그래 알겠다. 오해할 거면 법원에서 무죄 판단하면 되는 아니, 거잖아요. 아니 그 우스갯소리 하려니까 아니, 아니고 꺼리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검찰도 나름대로 알았어요. 판단이 그게 있는데 오해를 사는 걸 피하려고 법원에 공을 넘긴다는 아닌 말로 그 검사라는 사람 그 UY라고 했는데 아 그렇잖아요. 그 곤란해졌으니까 지금 상황이 U의 U 검사죠. Y가 네? Y인지 우준자 하여튼 엄씨니까 네. 그 검사라는 사람은 사실은 윤석열 총장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결국은 자기 식구 감싸기 하고 나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의혹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그렇다면 이번에 결정을 해가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공개 재판을 통해서 정말 엉뚱한 주장이 있었구나라고 확인이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오히려 뭐 그건 이제 박지훈 변호사 네, 제 개인 의견이긴 한 생각이고 뭐 우리나라도 검찰이 그럴 의도로 또 법원으로 그냥 기소해서 넘기는 것도 수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고. 자 다른 얘기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김준우 변호사를 콕 찍어서 문중 어르신 같은데 문자가 왔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그 김혜김 씨 사면 공파 맞지요? 아니요 저 의성김 씨입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그쪽 네. 아닌가 봅니다. 야, 불량 확보의 이 시도가 이렇게 또 그냥 무참히. 어? 박진우 변호사님 의성 출신 아니세요? 출생은? 의성 출신입니다. 아, 저는 의성 김씨입니다. 저는 밀양이고요. 저는 밀양. 밀양 박씨 의성. 여기는 어디입니까? 대치동입니까? 예? 어디예요? 저 경주 김씨. 경주 김씨. 같은 가문이네요. 저는 경주 이씨. 방송을 좀 잘하는 사람이면 이것도 받았어야 됩니다. 사실은. 뭐라고요? 바꿔야죠. 아~ 김씨 맞다고. 그래서 좀 살을 살려야죠. 피는 속이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않다. 아직까지 순진해서. 박지원 변호사 그런 거 없어요. 저도 다 팔고 막 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맞아. 알고 보니까 아니다. 밀양인데 밀양인데 뭐 이렇게 고령박 아니냐. 뭐, 예, 뭐 고령박 맞습니다. 출생의 하고. 비밀이 있습니다. 본적이 잘못됐어요. 자, 다른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요즘도 일어나 싶은 게 있었는데 문체부가 신문 부수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ABC 협회라고 부수 조사는 그런 협회가 있죠. 좀 어려운 개념인데 유가율이라는 개념과 또 실제로 부수 이 판매 부수하고 상당한 차이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조선일보 그리고 이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감독 책임은 아니죠. 조사하는 단체죠. ABC 협회 고발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신문 부수 발행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걸 다 자진 그 협회를 만들어서 이제 자진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매체의 어떤 매체력,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광고 시장에서의 어떤 펀치력 같은 거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그럼 더 찍어내기만 하고 바로 폐지로 가는 신문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별도로 유료로 판매하는 부수는 이렇다라고 해서 그걸 별도로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통계가 항상 이렇게 연관으로 조사돼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네.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그 발행 부수 3위와 유료 부수 3위가 항상 좀 다릅니다. 거기서부터 좀 차이가 나고 1, 2위는 항상 좀 동일한데 1위는 이제 조선일보가 항상 좀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 유료 부수나 유료 부수 쪽에서는 좀 의외로 강세인 데가 이제 농민신문. 농민신문. 네, 거기는 좀 이제 높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10위권 이 정도여가지고 뭐 그런데 하여튼 보시면 거의 매일 나오는 신문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자체도 끊임없이 부풀려진 숫자다. 라는 의혹들이 이제 되게 이제 항상 있었고 이거를 이제 문체부가 이번에 조사했더니 상당히 그런 정황이 좀 밝혀졌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권이나 일부 시민 단체에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모양새죠. 자 이게 형법상 이건 사기죄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변호사님? 이게 이제 국가 보조금을 일정한 언론에 대해서 아마 그 보조를 해줬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수가 부풀려졌으면 보조금 액수도 더 그에 상응해서 늘어났을 거 아니냐. 이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국가 보조금 위반이나 형법적 사기죄까지 의율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주장들이 이제 성립한다고 봐야죠. 박진우 변호사 성립한다고 사기죄가 이제 속여서 기망해서 재물이나 세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부수가 이제 보조금 주는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부수를 늘려가지고 곱하기 뭐 몇 개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조금을 더 받았다면 속여서 돈을 받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기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이지만 속여서. 기망해서. 속여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기망해서. 속여서. 예, 속여서. 속이면 안 되고 속여. 예, 속여야 됩니다. 예. 김태민 변호사도 이 혐의 성립한다고 봅니까? 관심 없어 잘 모르겠어요. 관심이요. 좀 그러지 마세요. 아 조선일보인데 관심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요? 아 어쨌든 저는 구독자예요. 옛날부터. 네, 뭐 어쩌라고. 아 알겠습니다. 뭐 그렇죠. 이런 거 상관없이 나는 계속 사랑하겠다. 구독하겠다. MBC 1이고 B고 2고 3고 나는 원래 조선일보 구독자입니다. 저는. 아 네. 8위로 떨어져도. 아, 소위 말하는 조중동. 아 네, 구독자예요. 그거 보면 안 돼요? 원색이에요. 아, 우리가 그 그러니까 물감이나. 나 SBS 라디오 열렬 청취자인데 그건 돼 안 돼. 좋죠. 그건. 좋죠. 근데 조선일보 구독하면 안 돼? 아니 근데 라디오 사실 그런데 이거 이게 문제가 뭐 100만 부 이상의 유료로 판매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뭐 한 60만 부, 뭐 58만 부 정도가 유료라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이제 과대평가되고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그동안. 하나 잘 모르겠는데 같은데 제가 아니, 언론의 이제 핵심은 들어서, 공정성이랑 객관성인데 아니, 난, 그걸 스스로 저해한 거 아니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잠깐만 나 진짜 궁금하다.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관심 없으니까 궁금하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부를 파는데 그걸 200만 부로 뻥튀기 하는 거 그거는 숫자를 막 이렇게 광고할 때 그 과정 광고로 뭐 무죄가 할 수도 있다 치, 네. 아,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한다고 치면 보조금이라는 건 결국 유료 부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내가 밀어내기를 하는 것도 정말 열혈 독자든지 간에 유료로 돈 내는 사람들은 당연히 속일 수 없고 착각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그게 100만 부 실제로 장부에는 100만 부가 유료인데 200만 부라고 속여가지고 저
보조금을 타냈다는 건데 그게 가능한가? 아니 출판계에서도 출판계에서 네. 출판사가 자기 돈 들어가지고 유료 부수를 뻥튀기고 이런 거 다 범죄 영역에 들어가거든요. 아, 자기 돈 내서 그렇게 그렇죠. 한다. 그렇죠. 잘은 모르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돈까지 내고.